신기한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메이크앤택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앤택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제가 다 써서 주문한 파츠들이고요. 이 파츠는 최근에 나왔던 미니 스완레이크 파츠거든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스완레이크는 이렇게 제 손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에이샵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로얄 앤틱 파츠 다쓴 것도 주문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방금 알려드린 요 로얄 앤틱 파츠가 시즌2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번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도 로코코풍의 앤틱 파츠이고요. 레이어드해서 붙여도 예쁘고 단독으로 붙여도 예쁜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두 번째 택배는 인스타에서 엄청 핫하게 보였던 네일팝의 네일 프린트기예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잉크랑 카트리지 박스이고요. 매뉴얼북,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열면, 오! 생각보다 아담한 사이즈의 프린트기예요. 외관도 되게 파우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양옆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일 프린트기와 더불어 요 글리터 펜슬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요. 12가지 색상이고요. 네일 프린트기와 함께 쓰면 다꾸 느낌처럼 나올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뽑기 위해서는 네일팝이라는 어플이 필요하고요. 열기를 눌러볼게요. 어플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디자인과 업로드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여기서 디자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톱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러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바꿀 수는 있는데 저는 없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스킨톤 기본으로 해놓고 컬러는 화이트 배경으로 맞춰볼게요. 그런 다음에 손톱을 하나씩 누르면 이제 여기서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앨범 해서 제가 방금 핀터레스트에서 저장해놓은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서 맞춰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크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다음 손톱 모양을 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하면 돼요. 이렇게 모양 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소지까지만 하고 프린트 해볼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게 프린트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트리지 박스에는 이렇게 잉크랑 이런 용지 같이 들어있고요. 이런 알코올 수압도 같이 넣어주시네요. 여러분, 어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깍 소리가 크게 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고장 날까 봐 먼저 문의를 드린 거였는데 오늘 와서 프린트를 해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방금 프린트한 건데 진짜 깨짐없이 엄청 선명하게 프린트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기 힘든 체크와 패턴을 프린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좌우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바로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가 끝났습니다. 정말 엄청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다들 극찬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오! 밀착이 잘 되는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한쪽만 먼저 붙여놨고요. 아이고. 와, 여러분 지금 그래도 팁에 거의 꽉 차게 굴곡이 진 상태로 붙였는데도 밀착이 들뜸 없이 엄청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실라나? 진짜 들뜸이 하나도 없어요. 문 것도 없고. 짱이네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를 이용한 아트는 제가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맥도날드 햄버거이고요. 손님이 사다 주셨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햄버거는 제가 좋아하는 1955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장식할 스노우볼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뜯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등이랑 음악까지 나오는 그런 스노볼이라고 합니다. 네, 버튼 이렇고요. 이제 한번 DP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정리도 다 끝났으니까 크리스마스에 할 아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티커 먼저 찾아볼게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아기 천사가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기 천사와 저번에 보여드렸던 로얄 앤틱 파츠 2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니트 스티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아트 요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뮬리 벨벳을 사용할 거고요. 요 핑크색이랑 하늘색 라인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투톤 그라데이션을 해줬습니다. 다음 피오 때 릴리 화이트 시럽젤이랑 마유 화이트 시럽젤을 조금씩 덜어줬고요. 이걸로 구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한 화이트 시럽젤로 먼저 그리고 좀 덜 연한 화이트 시럽젤로 그러면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바로 큐어할게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로 한 번 더 이렇게 구름을 표현해 줬습니다. 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반짝일 수 있게 젤앤젤 인어공주의 보석함 29번을 부분적으로 터치해 줬어요. 그리고 파츠 붙이기 전에 이 메탈 스티커로 먼저 포인트를 준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파츠를 붙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다 만들어 볼게요.